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왕꼬막 비빔밥. 마트에 갔는데 캔 꼬막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탱글탱글하니 비빔밥 해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해갖고 이렇게 꼬막 묻혀서 요거는 치커리 샐러드용이래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사갖고 깻잎 넣어갖고 이렇게 맛있게 비벼 먹으려고요. 요거는 김치, 문중김치, 총각김치고요. 그리고 요거는 된장찌개. 그리고 요거는 굽지 않은 생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저는 신랑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양념장은 그냥 했는데 저는 청양고추 따로 조금만 넣어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우선 비벼야죠. 자, 오늘은 김치가 왼쪽에 있는 관계로 장갑 써서 손으로 김치 좀 먹을게요. 생김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김치다. 진짜 맛있어요. 약간 짜지 않게 삼삼하게 돼서 김치랑 너무 잘 어울려요. 김이랑도. 너무 군데요? 아니 뭐. 진짜 맛있다. 강추야? 약간 삼삼한데 매콤해요. 청양고추 필수다, 이거 진짜.
약간 치커리의 쌉싸름한 맛도 되게 좋아요. 김치 하나 올리고 김! 아우 진짜 맛있겠다. 목적이다. 골뱅이 청양고추 한 가득이랑 맛있다. 엠티 너무 맛있어요. 내 마음 속 순삭이다.
잘 먹었어요. 어, 이거는 정말 맛있네요. 된장찌개는 비빌국 거예요. 비빌국에다가 청양고추랑 파 좀 넣어갖고 더 끓인 거예요. 문주김치도 맛있고 총각김치도 맛있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녹화 시간이 거의 20분이 돼가네요. 어떻게 잘 편집해서 여러분 보시기 편한 시간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어제 사랑해요.